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K-톡. 오늘은 다시 윤여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윤여길 박사님은 아시다시피 국방장관과학보장관을 지내셨고 또한 육사20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오늘 다시 나오셔서 채널A에서 그 국방부 땅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장거리 땅굴이 없다는 데 대해서 방송하는 데 대해서 그 일종의 반박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날 이틀 전인가요? 예. 네, 국방부 팀이 나와가지고 없다고 이제 우리 네. 지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목조목 반론을 네네.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땅굴이 20여 개는 있는데 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사 예. 보고니까. 예, 예. 다시 말해서 그 비무장지대 남쪽으로 내려온 건 없다. 예, 예. 그런 말인데 그것은 아마도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겠죠? 예, 그거는 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코미디죠. 아, 비무장지대 안에 있으려고 땅굴을 왜 팝니까? 논리적 근거는 네. 아 그것은 자기들의 세계에서 제일 땅굴 찾는 기술이 제일 높답니다. 현재 국방부가 네, 네. 그런 기술로 확인해 본 결과 네.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대충 논리가 그겁니다. 네, 네. 그럼 과연 우리나라 땅굴 찾는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제가 누구 말 듣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네. 운천 지역 약 3년 전에 기갑여단에 땅굴 들어갔다고 예, 나왔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장비는 군 장비를 썼지만 예. 작전 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민간인인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생생하게 또 보셨군요. 네. 그래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 우선 사람들이 땅굴을 파는 구멍을 파는데 네. 이제 저한테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들은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네. 저 사람들이 구멍을 파는데 어떨 경우에 땅굴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네. 왜? 이 사람들은 녹음기도 없고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땅굴 파는 기계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국방부에서 나한테 20-30년 전이다. 아니요. 국방부에서는 최신 장비라고 했는데 예. 거기에는 이제 탐지과 과장이 옵니다. 아, 예. 지난번에 공문도 나오고 했지만 그분들은 그런 거 모르게 돼 있습니다. 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국방부니까. 또 공문이 어떻게 그런 거 압니까? 예. 네, 상식이죠. 네. 네. 이제 제가 그 탐지과장이 이제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배니까 그 사람들 땅굴 있는 거 다 압니다. 네. 땅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죠. 땅굴 있는 걸 모르면 왜 방해합니까? 탐지는 하는데. 그렇죠.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죠. 네, 방해. 탐지는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땅굴을 네. 은퇴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 예. 네. 은퇴해야 돼야 군에 남아서 또 넙을 믿고 살 수가 있고 진격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술로 지금 파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남쪽에 대해서 판다고 그랬죠, 또? 네. 예. 그런 기술로는 아마 100년을 파도 네. 단 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땅굴이나 그 각도만 조금만 얻어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뚫어도 이렇게 예. 뚫고 내려오면은 예. 그 사람들은 그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구팀이 없죠. 예, 예. 국방과학연구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땅굴 찾는 연구팀이 있다가 예.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 세산에서 없어졌습니다. 예, 예. 이제 없습니다, 아무도. 네. 연구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병사, 네. 그 다음에 중상사, 지금 원사라고 하죠. 원사. 예, 예, 예. 그 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 이상은 장교는 2년 만에 다 교체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계적 기술이라고 하니, 제가 그 내가 격분하지 않는. 그날은 네. 이게 맞대기를, 토론을 안 시키니까, 그렇죠. 입에서, 막 속된 말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도. 그렇죠. 괜찮은 그런 이게 맞대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예. 생뚱맞은 거짓말을 하니까. 예. 거짓말도 논리적이고 예. 뭐 이러면 또 뭐 토론의 대상이 되죠. 예,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니까 제가 좀 흥분해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예, 근데 참 걱정돼서 제가 그저 예비역 장성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별을 세 개씩이나 다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세 개 네 개씩 다 나와서 그 하는 운동을 보면은 정말 국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뭐 사전에 좀 잘 고스 선별해서 내보내야지 국군 이미지 완전히 개판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저 뭐 합창우 이장이라고 예, 예.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60km를 뛰어나와서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예, 그러니까 예.
심지어 그 사회자가, 사회자가, 예, 아, 그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공교롭게 그 사회자한테도. 통반을 맞고. 그 사회자한테, 그 사회자 맞고 말은 되는데. 근데, 예,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 싫어. 예, 분위기는 이제 그래서 예, 하시고, 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땅굴식, 굴착시 나오는 버럭을, 예, 버럭. 수만 추럭대는 텐데, 예, 예. 그걸 어디다 언제 버립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런 말을 하면 또 대부분 모르시는 분은 아 맞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예. 네. 근데 그건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우리가 그 60년 팠습니다. 네, 그렇죠. 60년 팠죠, 그 사람. 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하루를 기준으로 해줘. 예. 하루에 추럭 10대만 나오는 건 큰 구멍 하나에서 하루 10대 나오는 건 쉽겠죠. 예, 예. 그 추럭 10대씩만 나온다고 가정하자. 그렇죠. 꾸준히 나오니까. 네, 10대씩. 예. 그럼 1년이면은 3,600일인가요? 예, 그렇죠. 예. 10년이면은 36,000 추럭. 예. 60년이면 240만 추럭 정도. 예. 6, 4, 24?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하도 남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계산하고 하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예, 우리 숫자에 또 그렇게. 네, 그래서 정황을 중요하시 하더라고요. 우리,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네, 네, 네. 네. 정황이란 스토리 아니죠. 네, 그래서 스토리 정황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브헤비죠. 노브헤비, 예, 약 50km입니다. 아, 50km. 예. 그리고 직경, 그 뭐 차가 뭐 2차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대충 한 16m 보죠. 제일, 네, 큰 그 TV.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TBM으로 탔다고 이제 나옵니다. 네.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대처 수상이 사인하고, 예, 대통령 불란서 모두 사인하고 10년 만에, 예, 대통령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고 뭐 또 정부 예산 뭐 하고 업자 선정하고 하는데 이게 한 2년 이상 갑니다.